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프리즈마 연필 드로잉 6차시입니다. 기본 도형을 다 하셨습니다. 육면체에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육면체, 원기둥, 원뿔 이제 기본 형태를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마지막 구입니다. 구, 동그라미죠,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나오는 것들. 그래서 원을 원활하게 잘 그리시기 위해서 모양자들로 이렇게 정확하게 원을 이제 크기별로 해두시고요. 이렇게 그 원들을 따라서 그리시는 선 연습들을 그냥 빈 공간에 이렇게 많이 해두시면은 자연스럽게 동그랗게 맞추기가 수월해지십니다. 요거는 이제 느슨하게 잡고 손목을 붙이시면 어렵습니다. 살짝 대고 있더라도 이게 이렇게 팔 전체가 움직이실 수 있도록 맷돌 돌리는 것처럼 움직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따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들고 더 커지면 완전히 들고 하실 수밖에 없는데 작은 거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팔꿈치, 네, 팔꿈치 아니죠. 여기 손목 여기를 너무 기준으로 해서 원을 그리시면 안 그려지십니다. 그래서 그냥 이 연필을 따라서 마치 연필이 원을 그리고 내가 그리고 있지만 이 연필을 따라서 손이 움직이시는 것처럼 같이 가셔야 되고요. 연필을 점점 드실수록 새끼손가락이 좀 같이 받쳐주면서 원을 동시에 그리면서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습은 많이 해두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하시다 보면은 늘고 이 원을 조절하시는 능력이 생김으로 해서 어떤 연필을 더 내가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움직이실 수 있는 있게 되니까요. 요거는 시간 나실 때마다 한번 해보시면은 처음에 모양이 더뭐 이렇게 들쭉날쭉 이상하게 가시다가 또 어느 순간 완벽한 어느 정도는 완벽한 느낌의 원을 그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자주 크기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자주 연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는 요런 연습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구 굉장히 신경 쓸게 많습니다. 두세 번 이렇게 크게 슥슥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일단 형태는 뭐 아시겠지만 명암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반지름이 모두 다 똑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옆 모 위아래 먼저 다 잡아두시고요. 스케치북을 돌리시면서 얘는 하셔야지 편합니다. 이쪽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케치북을 조금 움직이시면서 그려보시고요. 보는 위치에 따라서 어디를 둥글게 했고 어디를 둥글게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해보시고요. 간혹 너무 이제 신경을 쓰시다 보면은 주판알처럼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양쪽만 튀어나오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 외곽이 너무 진해지게 됩니다. 이거 신경 써서 막 하다 보면은. 그래서 한 번쯤은 슬쩍 지우고서 명암을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명암 하고 나면은 외곽이 너무 진해가지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얘가 들어왔다, 괜찮다, 네, 이 정도 유지하고 가겠다 하시면은 이거 이렇게 슬쩍 지우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지워도 거기 이제 진하게 그려놓았던 선들은 남아있기 때문에요. 살짝 지우시고 내가 명암을 넣을 거다 생각하시면서 기준이 되는 부분들을 한번더 잡아두시면 좋습니다. 뭔가 이 화면에서 약간 더 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동그랗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느낌이 살짝 다르네요. 좋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원이 완벽하게 되셨다. 뭐 그리시면서 또좀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빛 방향을 정하시고요.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같은 방향으로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빛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바닥면에 놓여 있는 구이기 때문에 지금 수평선 바닥에 놓여 있기 때문에요.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타원으로 원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림자를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리게 되냐? 이빛 방향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빛이 이렇게 내려왔으니 그림자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얘도 이렇게 지금 반딱 잘라서
위에 있는 반, 여기는 빛 다 받는 면, 여기는 지금 제일 튀어나오면서 여기서부터 딱 꺾어져서 빛을 못 받기 시작하는 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가 그늘, 여기 그림자가 되는. 그래서 이거 빛 방향에 따라서의 이 밑에 타원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요. 요거를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지는 이제 정말 빛 방향이 달라진다면 좀 작게 그려서 한 번 더 보여드려 볼게요. 위에서, 수직에서 빛이 떨어진다면, 가장 위에 있다면 요 원의 넓이만큼, 요 지름 크기만큼 타원이 되면서 여기 요렇게 딱 생기게 됩니다. 그쵸? 근데 다시 또 조금 여기보다는 세워서 빛이 이렇게 내려온다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에 맞춰서 요만큼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방향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이 가이드선을 한번 해놓으시고 그림자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는 사실 어디서 이 단면을 잘라도 다 원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타원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가끔 이제 그리시다가 보면 너무 이제 그림자와 막 빛 형태에 집중해서 여기는 이렇게 잘 잡아두었습니다. 어둠을 어디로 잡는지 지금 빛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경계가 되는 터미네이터 즉 그 지점, 3번 지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조그만가요? 네. 이렇게 하셨는데 그림자가 여기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시려면 완전 측면에서 빛이 들어와서 이 반이 다 빛을 못 받게 될 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림자가 타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을 어디로 잡으시느냐, 빛을 어떻게 끌고 가시느냐에 따라서 그림자 모양이 아주 중요하게 바뀌기 때문에 좀 신경을 그 형태 하실 때에 꼭 이런 부분들 빛 방향에 따라서 나오는 그림자의 크기에 신경을 써주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두고요. 여기가 3번인데 이거 참 어렵습니다. 여기 3번, 지금 이렇게 1번, 전체가 2번입니다. 2번이 또 굉장히 넓으면서 3번과 맞닿아 있어서 부드럽게 표현도 해야 되고 또 어두워지기도 해야 되는데 어둠 안에서 3번도 여기 눈에서 가까운 데가 제일 진하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갈수록 밑으로 내려올수록 다 또 좀 밝아져야지 됩니다. 즉 눈에서 가까운 곳에서 가장 대비가 심하게, 명암의 대비가 가장 심하고요. 이거 조금이라도 눈에서 멀어지실수록 명암 대비도 다 약하게 가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4번 반사광 있고요. 그림자 갑니다. 근데 가끔 이제 실제로 상월에서 관찰을 할 때 보면은 4번이 밝다가 크게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4번이 밝아지다가 다시 이만큼이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흰색 물체일 때도 그렇고 또는 투명한 물체, 밝은 물체의 경우에 그림자가 여기 또 다시 비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디테일까지 신경을 써주셔도 좋고 아 여기까지는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 그래도 기본 반사광을 조금 밝게 가시는 것까지는 지켜주셔야지 좋습니다. 색깔이 있는 물체라면 1, 2번 먼저 시작을 하셔야지 되고요. 지금은 연필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3번 먼저 들어가십니다. 세로선을 사용하셔도 좋고 뭐 가로선, 사선 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그늘과 그림자 한꺼번에 갈 수 있는 선을 사용을 하셔서 전체 어둡기를, 명암을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부터 디테일하게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은 3번 숫자가 지금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덮일 정도로 좀 진하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2번도 살짝살짝 연하게 선을 올려 놓으셔야지 됩니다. 어느 정도 여기 너무 세게 해놓고 경계를 확 무너뜨리려면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을 진하게 잡으시면서 힘 빼시고 2번 쪽으로도 선을 올려 놓으십니다. 여러 가지 곡면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선방향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실 필요가 있고 곡면을 따라서 선방향도 다양하게 쓰시고 힘 조절도, 손의 힘 조절도 다른 어떤 기본 도형, 기하 도형을 하실 때보다
더 신경 쓰셔야지 됩니다. 자칫 뭉치기 시작하기도 쉽고 뭉치기도 쉽고 그 막 3번을 신경 써 보면은 완전 너무 시커먼 공이 되면서 밑에가 아예 이렇게 막 움푹 파 있는 느낌들처럼 오게 되고요. 또 너무 반사광에 신경을 쓰시다 보면은 또 3번이 줄처럼 가운데만 지나고 나머지는 또 완전 밝은 느낌의 상태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필을 좀 중간 이상 항상 길게 잡으시고요. 도화지하고 너무 가까워지시지 않도록 고개를 계속 숙이는 상황이 생기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면서 그려보셔야 좋습니다. 그림자도 지금 4번하고 딱 맞닿아 있는 안쪽 그림자 거기부터 지내서 외곽으로 나올수록 부드럽게 풀어지셔야지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9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기하도형의 마지막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의외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이제 이 네 가지를 거의 다 혼합된 형태의 물체들이 많기 때문에 요것들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가지고 가셔야지 됩니다. 3번은 3, 4, 5를 100% 완성하고 2번 넘어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90% 이상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하시면 이제 2번 넘어가 보세요. 느슨하게 잡고 연필을 느슨하게 잡으시고 곡면을 따라가는 선들을 사용하셔야 좋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둥그런데요. 이런 선이 들어와 버리면 움푹 파여 보이게 됩니다. 선 따라서 시선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둥그런 물체야 내가 동그랗게 그리고 있어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이거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여러 물체들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려면 또는 뭔가 그림을 위해서 이게 정도야 이 길을 걸어야 돼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아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런 느낌들을 내는구나 이렇게 방법적인 측면에서 좀 열어놓고서 다양한 방법들을 경험해 보시고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필 선들도 계속 다듬으셔도 좋고요. 이제 해칭 기법으로 이렇게 선 간격을 균일하게 벌리시면서 여러 번 들어와서 명암을 표현하고 정물을 그려나가는 방법도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해보시면서 아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예, 경험을 쌓아 나가시면은 또 다양한 선들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또는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표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외곽을 너무 진하게 하지 않으셔야 좋습니다. 요 특히나 밝은 부분에서 있어서는 얘를 딱 진하게 끊어놓는 순간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느낌이 또 덜하게 약하게 됩니다.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다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채워서 오고요. 지우개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이제 명암을 넣으시면서 이거는 좀 하얀 물체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너무 시커멓지 않게. 네. 색깔이 들어오게 되면은 물론 더 진하게도 가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3, 4, 5번의 단계를 눈을 지그시 감고 보았을 때 3번이 가장 진하고 점점 밝아지다가 그림자 시작하는 데서 좀 진하고 다시 풀어지는 이 흐름이 빛의 흐름이 보이는 정도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4번이 너무 과하게 밝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여기 이제 3번에서 2번 넘어가는 요 경계의 부분이 너무 뚝 끊어지지 않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1번은 하시고 나중에 지우개를 이렇게 툭툭툭 가볍게 가운데는 이제 완전히 하얗게 지우셔도 좋고요. 그 주변은 툭툭 두드리듯이 지워내셔서 가장 밝은 부분을 표현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얘네는 입체의 물체이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지점이 딱 이렇게 끝났는데 여기서 갑자기 면이 끝나지 않도록 그래서 요 끝까지 자연스럽게 면으로 이어지실 수 있도록 요 사실 이제 외곽선까지 자연스럽게 명암 표현이 이루어지도록 마지막 점검에서는 그런 부분을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 선을 뭘로 어느 방향의 선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또 시선이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제 다 그리고 났는데 여기가 너무 이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런 느낌의 선들을 맨 마지막에 또는 이렇게 당겨서 내려오는 선들을 사용을 하셔서 좀 끄집어내는 거죠. 이렇게 팍팍 튀어나오게 이런 느낌들로 마무리를 하셔야 좋습니다. 이제 구의 응용작물들을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뭐 있을까요? 구 응용작물 하시면 뭐 과일 같은 게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귤도 좋고 귤, 뭐 오렌지 등등 오렌지 그리고 가장 많이 드로잉 책에서 나온 거는 항상 사과. 뭔가 작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사과가 나오는데요. 사과는 쉬운 작물이 아닙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사과도 한번 해볼게요. 오렌지 하실 때 이제 이런 거 단면 같이 단면을 그리실 때에 보면 이제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기울이실 때 이제 굴을 그려놓고 딱 잘라서 드러내는 것처럼 스케치를 하시면 좀 더 이 뒤쪽 면까지도 그리고 이 밑에 부분도 자연스럽게 채우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형태 그러니까 나중에 지우더라도 사라져서 없어지는 부분이라도 같이 그려두시면 이제 그림자라든지 단면 이런 부분들을 스케치하실 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가 이제 어두워지겠죠? 그림자까지 같이 한 방향으로 항상 선 연습 빨아두시고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얘도 여기가 넓습니다. 이 양쪽 끝을 넓게 껍데기 그다음에 요 그 앞쪽 그리고 저 뒤쪽의 두께가 가장 얇아지도록 표현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자 조각 나누듯이 요 안에서 뭐 여덟 조각을 내셔도 좋고요. 여덟 조각 내시려면 이렇게 4등분 하고 그 다음을 또 4등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피자 조각 나누듯이 나눠 놓으시면 그거에 맞춰서 뭐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비율도 어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쉽게 등분을 나눠서 그래서 약간 이거는 이제 타원 그리는 원기둥과 구의 혼합 물체가 되겠죠. 그래서 우산 그리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산 할 때는 뭐 구까지는 안 하셔도 좋지만 반 구의 느낌입니다. 올려다보는 형태일 때 근데 뭐 이렇게 하고 하셔도 좋고요. 근데 이제 우산은 조금 더 반구보다는 더 윗부분을 잘라내는 느낌이기는 한데요. 요렇게 가운데 한번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3등분 요 반을 3등분입니다. 요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3등분 하시면 6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느낌 가운데를 요렇게 온포 반대로 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요렇게 여기 이제 중심에서 이렇게 대가 나오고 여기 꼭지가 있고 그래서 얇은 원기둥과 어떻게 보면 원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둥그렇게 되니까 구의 느낌까지도 다 가지고 가는 기하 도형이 지금 다 표현되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산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원기둥이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 들어가는 느낌의 손잡이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얇아도 원기둥 그리셨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그려보시는 거죠.
안에 이제 요 아마 접혀지는 살, 우산 살들이 보이게 되면 이제 그것도 그려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빗받아서 이제 요렇게 빛이 왼쪽에서 온다면 여기가 제일 밝고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 들어가는 느낌들을 표현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 정물 중에서 많이 있으니까요. 좀 숨어 있는 정물들, 재미있는 정물들을 좀 찾아서 연습도 해보시고 그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도 한번 해볼까요? 사과 가장 많이 하시는 사과. 사과의 형태를 좀 쉽게 하시려면 일단 타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두툼하게 여기 가운데 단추이 조금 크게 두툼하게 해보시고요. 일단은 약간 그 컵라면 같은 느낌으로 그려주세요. 사과는 전체적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좁기 때문에 기본 형태에서 이렇게 컵라면처럼 해둡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꼭지가 있겠죠? 이 꼭지를 그릴 자리입니다. 중심 이렇게 해두시고요. 이 중심선을 3등분 해보세요. 이렇게 3등분 하셨으면 이 가운데는 밑으로 둥그렇게 잡아주시고요. 뒤쪽까지 여기는 슬쩍 올려줍니다. 약간 블록한 느낌.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되셨나요? 그리고서 이 뒤에를 좀 블록하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살짝 여기가 이렇게 조금 쑥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슬쩍 이렇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굴곡이 있기 마련인데요. 사과 윗부분을 만져보시면 매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록하고 들어가고 블록하고 들어가고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건 나중에 지우셔도 좋고 그냥 이대로 일단 놔두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 윗면 사과인데요. 여기가 너무 짧아지지 않도록 혹은 또는 너무 넓어져서 어색해지지 않게 오셔야지 좋습니다. 중심 꼭지를 미리 해두시는데 꼭지 원기도 응용 형태입니다. 조금 더 도톰하게 일부러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일자로 잡아두셨잖아요. 약간 블록하게 내려옵니다. 뒤가 너무 납작한 감이 있네요. 블록하게 내려오시면서 형태 보시고 밑에 동그랗게 마무리 해줍니다. 물론 이렇게 정확하지 않기도 하겠지만 사과는 기본 위에가 좀 크고 밑에가 좁아지는 형태로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물체의 특징을 잡아서 표현하기 좋습니다. 기본 9기 때문에요. 여기 밑에가 이렇게 여기 3번 잡듯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림자 여기서부터 딱 시작하지 않고 이 앞쪽까지 조금 튀어나오는 여기에 그림자. 그렇다면 이제 선 방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얘가 이렇게 지금 둥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둥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튀어나오는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남겨놓으세요. 넉넉하게 안 칠합니다. 일단 남겨두시고 여기도 좀 남겨놓는데 나중에 덮어버릴. 근데 여기 움푹 파였기 때문에 이 안쪽을 이렇게 어둡게 하시고요. 쭉 어둡게 오다가 꼭지 여기서 밝고 다시 어둡고 조금 밝아지는 느낌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연필 선도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쓰셔야지 돼요. 이런 방향으로. 요 뒤도 바깥쪽으로 넘어가는 곡선, 이렇게 넘어가는 곡선으로 사용을 하셔야 얘가 블록한 느낌을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과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디를 어둡게 하실 건지 일단 어두워지는 부분을 체크를 해두시고요. 여기까지 형태입니다. 그늘과 그림자 표현을 해두시는 것까지 하고
진도를 나가셔야 수월합니다. 사관은 여기가 아무래도 주요 부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기부터 좀 묘사를 하셔서 여기 밑에는 좀 가볍게 표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방향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요. 이런 선, 그다음에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 들어가는 선까지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특히 이 하이라이트를 잊고 가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안 칠해야지 이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남겨놓고 이 손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요 도화지를 돌리시면서 사용을 하고 모두 다 균일하게 채우지 않습니다. 이런 사과의 결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 약간 길이가 다른 선 느낌으로 좀 짧게 가셨다가 또 다시 길게 가시고 약간 곡면에서 선을 사용하시지만 선의 길이를 조정하면서 넘어오셔야 좋습니다. 약간 도넛처럼 위가 둥그렇게 남아야지 되기 때문에요. 그 선방향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명암을 아주 세게 넣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런 형태로 그리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는구나를 조금 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뜨니 이제 꼭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꼭지를 일단 진하게 어두워지는 부분 딱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과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나지는 부분도 진하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윗면의 형태에 맞춰서 선들을 사용을 하고요. 하이라이트를 이 윗부분에서 생각보다 넉넉하게 남겨놓으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덮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덮어야지 이런 느낌으로 천천히 외곽 모양은 그리시면서 한 번 더 만져주시고요. 형태 따라서 선들 약간씩 흰색을 남겨놓으시면 원래 그 사과의 결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시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슬쩍 뭐 덮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 산만한 느낌이 있더라도 넉넉하게 남겨놓고 가셔야 좋습니다. 그럼 이제 명암을 넣으시면서 이쪽이 진해져야 되죠. 밑에 쪽이 그래서 힘을 주어서 3번 부분들을 진하게 잡아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리는 좀 세로선, 세로선에 가까운 사선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그 결 표현하는데 자연스럽게 사과에 이렇게 내려오는 결을 표현하시기가 수월해집니다. 명암을 넣다 보면은 이제 형태적인 부분은 조금 커지고 줄어들고로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조금 길게 잡으시고 명암을 들어오셔야 좋습니다. 여기 양쪽이 진하면 조금 이제 지우개를 이때부터는 적절하게 사용하시면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이제는 조금씩 좁혀 나가시면서 표현을 하시고 이 더 진해지는 부분들 강조해서 표현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빛받은 쪽까지 너무 어두운 선이 넘어가지 않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해보시고요. 내지는 그냥 뭔가 꼭지가 달려있는 여러 방향으로 길게 체리처럼 꼭지가 달려있는 과일들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형태에서 기본 명암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를 어둡게 하실 건지 얼마만큼 그림자가 생기는지 지금은
초점을 맞추셔서 연습을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뭐 포도도 괜찮고요. 포도도 구가 완전 계속 반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포도 같은 경우에도 좀 구나 곡선 등을 연습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여기 어색하시더라도 그냥 나는 어두운 데만 채운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그늘부터 그림자까지 한꺼번에 연습을 해두셔야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 둥그런 형태를 자꾸 그려보시는 거에 목적이 있고요. 이제 곡면을 따라서 무언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좋습니다. 또는 이제 곡면에 뭔가 스티커가 붙어있는 경우에 뭐 이런 과일인데 여기 스티커가 붙어있다. 그러면 그 스티커도 이 형태를 따라가서 위치를 잡아주셔야 좋습니다. 뭐 크게 이렇게 붙어있다면 이런 느낌으로 곡면에 붙어있는 느낌. 그래서 형태를 따라가는 선들. 그리고 만약에 꼭지가 있어서 이렇게 이파리가 있다면 이 이파리도 여기 곡면에 이렇게 생기게 되니까요. 직선이 아니라 동그랗게 돌아 들어가는 면 위에 생기는 그림자 이런 느낌으로 자세한 질감 표현 꼭 사과처럼 보이지 않아도 뭐 귤이나 오렌지처럼 보이지 않아도 이거는 곡면이고 그 위에 어둠이 생기고 무언가 물체가 붙고 그늘과 그림자를 표현하시는 거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를 잘 이해해 두시면 사실 이제 인물 그리실 때 눈, 코, 입 뭐 이런 것들 또는 방향을 잡기도 수월해지십니다. 사실 머리가 동그라니까요.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입이 옵니다. 그럼 옆으로 간다면 같이 축이 이렇게 동그랗게 움직이게 이렇게 축이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요. 눈이 이렇게 움직이고 입도 이 원 돌아 들어가는 거에 맞춰서 입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 구를 이해하시면 사실 다양하게 정물부터 인체까지 활용을 하시기에 좋습니다. 눈 이쪽, 이쪽을 본다면 이렇게 돌아 들어와야지 되겠죠. 더 튀어나오지 않고 중심 축, 그 다음에 둥그렇게 돌아 들어가는 라인까지. 그래서 이런 입체적인 형태 등을 좀 고민해 보시고 빛도 관찰해 보셔서요. 이 육차시에서는 구를 응용한 정물, 뭐 풍경에서의 물체들을 다양하게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육차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